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배우자끼리 가족 간에 계좌이체 하는 경우 참 많으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예상치 못한 곳에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건지 의심이 되실 수도 있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범법 행위가 되어버리니 억울해도 정확히 알고 납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꼭 숙지하셔서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로 발생하는 세금은 바로 증여세인데요. 간략하게 증여세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무상으로 물려받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즉, 공짜로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료로 받은 재산을 과세 표준화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공짜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이 증여세는 내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기준이 나뉘어지고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억 원 이하의 경우 10%부터 30억 초과 금액의 경우 50%까지 금액에 따른 증여세 기준이 정해집니다. 증여세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무려 50%나 되니 금액이 크신 분들은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겠죠. 따라서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이 증여세라는 것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 간 계좌이체 중 증여에 해당되는 상황과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법 제45조를 보면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상황이더라도 함부로 계좌이체를 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무조건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의 경우 주는 대상이 중요한데 반드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돈을 부칠 경우 자녀는 경제적 활동을 하기 전이거나 혼자 힘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생활비로 재산 취득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주식이나 주택을 샀다면 증여로 인정돼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추가로 몇 년치 생활비를 한 번에 입금하는 부분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축의금인데요. 축의금은 혼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하객이 건네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모 소유의 자산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의 하객이 준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가 받아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한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랑 신부의 하객들이 부모님께 대신 전달해준 축의금은 부부의 자산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명록 등을 통해 축의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을 위해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혼수용품, 이 혼수용품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통상 혼수용품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사주시는데요. 순수 혼수용품을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혼집 마련하라고 보태준 돈은 당연히 증여세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 상황마다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 범위가 있습니다. 배우자끼리는 6억 원, 직계 존속의 경우 5천만 원,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는 1천만 원까지의 증여재산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금액은 1회 기준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을 모두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두 번에 걸쳐 계좌이체를 해줬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로 붙인 돈은 5천만 원 이하이므로 공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붙인 돈은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간의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최근에 이 증여재산 공제 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에 말이 많은데요. 바로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개정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혼인신고일 기준 전으로 2년, 총 4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돈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6년 1월 1일에 결혼하고 혼인신고할 예정이라면 24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5천만 원까지 가능한 증여공제에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결국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본인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개정안이므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증여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중 꼭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요즘 인터넷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부모님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모님들이 인터넷에 익숙치 않아서 자녀들에게 물건을 대신 사달라고 돈을 입금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반드시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 구매할 때 나오는 신용카드 내역 또는 현금 영수증 기록 등이 될 수 있겠죠. 원천징수로 인해 세금을 낸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소한 계좌이체도 꼼꼼히 확인해 보면서 추후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